안녕하세요. 가자 캠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트레일러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저희가 제작하는 1300 기본 사이즈의 옵션을 가장 많이 장착한 그런 트레일러로 제작이 돼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전면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우선 500짜리 창이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전면 수납 박스가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에어컨을 다실 때 실외기도 넣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를 수납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요 보이는 요 부분은 실외기가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면부를 점검구 스타일로 해서 분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에 이번에는 이렇게 제리캔이 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 제리캔이 여기 하나 부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 700짜리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 쪽에는 커다란 루프 캐리어를 하나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루프 캐리어는 아마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이어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타이어로 교체를 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아웃리거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해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모습도 혹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랙보드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 온풍구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부분은 12V, 220V를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를 여기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쪽으로 보시면은 500짜리 창문이 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작지만 LED바를 설치를 해서 밤에 문을 열고 드나들을 때 좀 잘 보여서 편리할 수 있게 이렇게 등도 부착을 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반대쪽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측면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뒤편에 제리캔이 20리터짜리가 또 하나 거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쪽은 500짜리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통상 700짜리 두 개를 하는데 이 트레일러는 창이 네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700짜리 하나랑 500짜리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한 장비로 삽도 이렇게 예쁘게 거치를 하나 해놨고요. 혹시 지붕 쪽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다리도 이렇게 하나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뭐 저희 트레일러 늘 같은 모습으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뭐 늘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는 뒷면에 또 역시 전기 컨트롤 박스를 조그맣게 설치를 했고 수납장 겸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늘 주문 제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저희는 아주 다양한 트레일러를 지금까지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들 여러가지 보시고 참고하셔서 내 트레일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